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졸업생이 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더니 같이 울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잘해줬던 걸 생각을 하고 그 걔네들 기억을 에. 옛날에는 그렇게 할머니 이렇게 넓었었는데 이렇게 좁네 그 가게가 아. 그 가게인데도 야 근데 아, 여기 그 미술학원도 있고 아 여기 상황수 같아 아, 친구들 지금 수업하네 어, 문방구가 이렇게 있네 와 앞에도 문방구가 있구나 아유 문방 야 이거 진짜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문방구 사장님이세요? 아유 야 이 문방구가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40년이요? 와.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학교 앞에 네. 한 열 발자국 앞에 아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뭐 예 잠깐 그러면 좀 네, 얘기 좀 예 여기 그럼 여기서 한번 아 무슨 뜻으로 앉으면 되겠다 여기 가운데 앉으세요 자 저희가 그 지나가다가 네. 어 지금 이곳 그 초등학교 앞에 지금 문방구가 있어서 야 이렇게 길 건너도 아니고 바로 그냥 네. 통로에 야 이 문방구가 아니 근데 이거 여기는 진짜 너무 이게 저 완전 그 황금 상권 아닙니까? 아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 학생 수가 옛날에는 여기가 옛날에 우리 차렸을 때는 2,500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은 600명도 안 돼. 아 그만큼밖에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방구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뭡니까? 이제 블랙스톤인가 뭐 블랙스토 저기 딱지 아 그래요? 딱지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한번 블랙스타 그런 거 아, 그거 아주 아 브롤스타 어 브롤스타 아 브롤 브롤스타인가 이거 이거 저 브롤스 뭐 게임인데 제 가방에도 저 브롤스만큼 있거든요 그거 애들 제일 많이 제 가방에요 왜요? 지호가 넣어놔가지고 브롤스타 제일 잘 팔려요 예 아니 저 사장님 저 소개를 안 들어봤네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네. 저는 후암동에서 40년째 문방구를 하고 있는 상강문방구 사장입니다. 우리 아저씨가 계셨었는데 네. 아저씨가 2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와서 돌아가셔가지고 아. 저 혼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저기 네. 지금 계시는 게 여기 저 아, 여기도 계시고 네, 우리 아저씨 아. 아저씨가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아저씨 아 그럼 이 문방구를 함께 하시다가 네 함께 하시다가 어 두 분이 함께 40년을 그러면은 40년 문방구를 한 거예요. 결혼하셔가지고 바로 그럼, 이렇게 문방구를 하신 거예요. 네. 아 근데 이 저기 이렇게 사진 보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셨지만 생각이 좀 많이 나실 아유,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내일 모레 2주기인데요. 아이고 내일 모레가요? 네 2주기에 조금 있으면 그래서 지금 더 생각나지 아저씨가. 저기 돌아가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여기서 가게 보시다가 그냥 가게 보시다가요? 네, 가시고 보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주 가게 문 닫을까 했었어, 닫을까 했었는데. 근데 계속 그냥 열어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이 졸업생 애들도 그렇고 여기 학교 애들이 편지를 써놓고 애들이. 아이고 편지를요?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종이 쪽지가 있길래 거기 있길래 이제 버리려고 이제 했더니 이 무슨 글씨가 써 찢지 말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힘들어도 세상이 늘상 이 주변에 계신 분들 때문에 네. 그렇게 힘을 내게 되고 의지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아니 진짜 이런 조금만 따뜻한 관심과 이야기가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 손주는 없어 하나도 근데 이 어린애들이 다 내 손주야. 그냥 애들도 똑바로 따뜻하게 나한테 잘하는지 거기서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40년 동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뭐 이제 요새는 애들이 학교에서 별걸 다 만들어. 빵도 만들고 뭐 이렇게 방구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때 묻은 손으로 만든 걸 갖다 할머니 갖다 준다. 아이고야. 그래 그 보람이야. 애들 막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단순히 이곳이 이제 뭐 학용품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파는 문방구가 아니라 여기는 좀 어린이들에게 진짜 놀이터, 따뜻한 놀이터고 네.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네요. 그래서 애들이 찾아온다니까 그렇게 그 옛날 얘기하면서 가게 이거 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대나 그럼 지금 40년 됐으니까 지금 한 52살짜리까지 있어 진짜. 졸업생이. 그렇죠. 그리고 와서 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졸업생이 와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더니 같이 울면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잘해줬던 걸 생각을 하고 그 지켜내던 기억을 할아버지가 나 뭐 공도 빌려주고 뭐 남자애들 와서 그런 얘기하고 여기다 또 김치찌개에서 뭐 이제 우리가 점심 먹으면 애들 쫓아와서 할머니 나도 좀 달라고 막 퍼먹고 그러던 애들이야. 걔네를 50이 넘은 애들 이제 와 옛날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할머니 이렇게 넓었었는데 왜 이렇게 좁네. 그 가게가 그 가게인데도 야 근데 애들이, 지금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쑥 하시는데 제가 이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문방구에 와봐 오늘 처음 와봤지만 아 갑자기 제 학창 시절이 쭉 떠올랐어요. 그 언제가 우리 남편 분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나시나요? 뭐 과일 같은 거 볼 때 과일 내가 좋아하는 과일 맨날 사다 주시고 그리고 힘든 일은 안 시켰었어. 내가 지금 몸 맨날 수술을 몇 번씩 해가지고 내가 맨날 아파서 이제 병원 다니고 이제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그냥 응급실 실려가고 그러니까 내 건강만 생각해서 당신이 본인 생각은 하나도 병원도 안 가고 건강을 챙기셔서 근데 시장에서 다 반찬거리도 다 사다 줬었어 그렇게 과일 사다 주고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 사다 주고 수박 사다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무 생각나지 아. 나 건강 생각해가지고 그런 정말 그런 남편도 없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4시면서 녹즙을 갈아. 맨날 수영 가기 전에 녹즙을 갈아놓고 날 먹이려고 그렇게 돌아가신 날까지 녹즙을 갈았어요. 특히나 어떤 물건을 볼 때 남편이 또 생각이 나요? 제일 생각나는 건 아빠 생각할 때 연장 볼 때 연장통이 있거든 여기 연장통이 있는데 그 벤치니 뭐 드라이버니 그런 연장통 있잖아. 그래 그 집게니 그 애기들 연장을 보면 막 일하다가 벤치 같은 거 찾으면 막 눈물 나서 막 혼자서 막 울었어. 아유 여보 당신 애기들 연장 여기 그대로 있는데 당신은 왜 날 두고 갔냐고 이렇게 연장도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나 두고 갔냐고. 지나고 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나지? 못되게 굴 건 하는 생각 안 나. 부부라는 게 참 그렇다.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그립고. 유퀴즈 푸시겠습니까?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어떤 걸 한번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 돼요. 이걸 할까? 가을별미. 좋습니다. 자 이것은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채소로 부드럽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또한 가을 이것 국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이것이 가을에 맛이 가장 좋고 영양도 풍부해 나눠 먹기 싫을 정도로 별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채소예요. 아욱 같은데? 자 아욱! 만약에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정답은요? 아욱 정답입니다. 아유. 아유. 된 거야? 그럼? 예. 아니 뭐. 우리가 아욱을 잘 먹거든. 예. 예. 가을에. 네. 자, 100만 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 네. 수고했어. 내 털을 꼭 볼게. 꼭 보세요. 알았어. 건강하세요. 예, 건강해요. 그 학교를 보통처럼 가는데 어떤 표지판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방구를 쉽니다라고. 근데 제가 왜 쉽니까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어디 가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없으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돌아가셨으니까 또 마음이 아팠어요. 뭐 떨어뜨렸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때 이거 떨어뜨렸다고 주워주셨어요. 감기 걸렸다고 마음은 막 걱정해주시고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저기 앞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 넘어졌을 때 밖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보시면서 밴드도 붙여주셨어요. 죽은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세상을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땅에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할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하셨어요. 이번 생에서는 할아버지가 저를 챙겨주셨고 만약에 또 만나게 되면 다음 생에서는 제가 할아버지 챙겨드릴게요.
할아버지 저한테 잘해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게 된다면은 제가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뭔가 마음에 뭔가 비운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전 지금까지 몰랐는데요. 많이 저 우리에게 많이 자상을 해주셨던 걸 그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하늘에서도 잘 계시길 바랍니다. 아, 후암동 여기 문방구.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방송 보고도 참 눈물 흘렸다는 분들이 정말 네, 많았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내가 요번에 지금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왜 그러냐면은 그 편지 썼던 애들을 졸업 요번에 졸업했거든. 졸업식 날 내만 조그만 선물이지만 가방 조금씩 해서 졸업한 애들 주려고 해놨는데 그날 따라 또 이 코로나 때 여기 딱 잠갔다 문을. 아 문이 닫혀 있네요. 그래가지고 졸업생이 하나도 안 다니는 거야. 엄마 그래서 내가 너무 막 가슴 아프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면 주려고 그냥 안에다 놓아놨는데 만날 수가 없어 이제 졸업해서 가니까 다른 데로 또 학교도 다 각자 흩어지고 그러니까 나 그래요 빨리 와 걔네들 왔으면 얘들아 얼른 와라 나 너희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싶고 다시 인사하고 싶어 얘들아 얼른 와서 아유. 내가 조그만 선물 해놓은 거 공책한 거라도 받아갔으면 좋겠다. 아유, 꼬과 장현아, 수민아, 서영아. 아유, 참 그. 아유. 저 진짜 저런 문방구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정말. 네. 아유. 이거는 진짜 내 가족같이 저렇게 진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손주들처럼.